전동일 아버지 없어서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 그때 막 부족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상에 나온 얘기 중에 5.18 때 군인들한테 구타를 당했다, 죽을 뻔했다. 구타를 당하지는 않고 난 사람 죽인 걸 직접 본 사람이고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상윤이 동생이 엄마가 나를 찾아와서 상윤이 엄마가 상윤이는 서울에서 못 내려오고 있고 난 내려와 있는데 내 아들이 나와서 지금 3일간 연락이 없다. 동생이 나가서 이상윤 상윤이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차지할 거 아니야? 차지할 거 가게요. 라고 금남로에 보면 그 유도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시체들이 있는데 신원이 확인된 시체는 태극기로 묶어놨고 관을 해서 그 시체가 아직 주인이 안 나타나는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걸 뭐 수십 구를 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친구 동생 찾는다 했으니까 그 시체들을 봤더니 그냥 넘기면 못 봐요.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고 볼게. 경부소에. 네, 사무대. 부대에 갇혀 있는 거야. 아, 잡혀갔구나. 나중에 들은 건 이제 지금 마지막 그 도청에 남아있다가 기절탄에 기절해갖고 이제 눈떠본 게 거기더라. 아. 그런 걸 모든 걸 겪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고생들이 어디서 동료 집에서 모여서 연습한다더라 이 말이 들어오니까 내 연습으로 거기를 간 거지. 손동률 집에.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또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기도 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군인하고는 어떻게 맞닥뜨리게 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동료의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아니까 군인들을 봐도 무조건 모르는 척하고 머리 숙이고 다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연습만 하고 끝나면 동료가 와서 밥을 먹거나 뭐 간식을 먹거나 하고 헤어지고 이랬는데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야구복 입은 김완수라고 그때 동료이고 밧데리에 대한 친구의 포수 그 친구가 사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유니폼 입은 완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욕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놈이 모퉁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욕을 해본 말이야. 군인한테? 어, 군인한테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갔으면 모르는데 순찰로 빼면 도는 거야, 이제. 원상, 여기 오는데 고시끼리 있거든. 눈에 띄는 건 뭐 야구복이잖아요. 야구 입는 놈 찾아라. 저 새끼 죽여보라 하니까는. 아, 새끼 다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선수 거가 있는데 그걸 들어가고.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누나씨 팍! 들어오는데 뭐 딸기 먹고 있어, 나 딸기 먹고. 아쉽게, 점점 좀 다녀라. 이러고 있는데, 인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죽여라! 그런 거야. 죽여라 그래요? 평상에 앉아 딸기 붙고 있다가 죽이라면 대검. 예. 차. 예. 그러고 난 죽인 걸 봤는데, 요 대검으로 내 가슴 푹 들어오는데 어쨌겠어. 나 그때 순간 기절을 한 거야, 이제. 너기 확 빠져라. 죽인 것까지 봤는데, 뭐, 대검으로 가슴에 팍 찌르면서 그냥 그대로 기절했지. 그러고 눈을 이제 누가 빵 떼서 눈을 떠본게 동료의 아버지가 막 그 완수라는 애를 반 죽이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뭐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기절한 놈이라. 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다행히 그냥 그 정리가 됐네요. 그렇게. 예. 그래갖고 그때 물어보니까 야 동료의 아버지가 물을 굽고 엎질러서 막 김에서 빌었다더라고 애들은. 얘 또 알고 얘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막 아마. 아. 그렇게 그 손동일 아버지 없어서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 그때 막 죽대니까. 그렇죠. 죽여도 죄가 아니야, 가들은. 그렇죠. 반한 놈들은 막 죽이는 시절이라. 야. 그 동일 아버지 때문에 아마 제2의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죠. 다 살았네, 그때. 김봉현이 해 1구 쳤습니다. 홈런!
전설의 타이거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